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네요. 68쪽에 같이 읽어보죠. 고지옥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 기곡하고 욕치 기곡자는 선제 기가하고 욕제 기가자는 선수 기신하고 욕수 기신자는 선정 기심하고 욕정 기심자는 선성 기의하고 욕성 기의자는 선치 기지하니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어지선의 사회를 이루려면은 아까 진덕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덕에 나가서 내가 이제 그 업을 닦는데, 그래서 업을 닦는 것은 실제적으로 베풀어야 되니까 그 명명덕을 천하에 그저 밝히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성인을 한번 본받아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지라고 썼죠. 옛적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실증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옛적에 천하의 명덕, 밝은 덕을 밝히고자 했던 자는 먼저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죠? 그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욕치 기국자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자는 먼저 뭐부터?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욕제 기가자는, 원래 이제 했고인데, 이제 주로 보편적으로 쓰니까 과거형으로 안 하고, 그냥 그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제 기가자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욕수이신 자는,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욕 선정 기심하고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했고 욕정 기심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선성 기의하고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욕성 기자 정성스럽게 하고 또는 뭐 성실히 하고 다 통합니다. 욕성 기의자는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선치 기지하니라 먼저 그 알을 이루니라라고 해서. 고지영 명명덕어 천하자는 하면 요즘 그 정확하게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자예요? 천자죠. 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이겁니다. 천자로서 옛날에 성군이 되는 거죠. 성인군자.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성인이자 바로 이게 천자가 되는 거죠. 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 그러니까 천자인 자는 명명덕 하는 자니까 이제 밝은 덕을 밝히는데, 먼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소선후면 즉근도이라 해서 선을 먼저 얘기한 거죠. 그 먼저 앞설 것, 그러니까 천하를 그저 평 천하를 밝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된다? 그죠? 먼저 자기 그 집안부터 아니 나라부터 뭐예요? 치국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선치 기국하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그죠 다스려야 되고 먼저 나라를 그죠 안정되게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먼저 잘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욕치 기국자는 그 다음에 뭐냐면 먼저 그 집안을 선제 기가하고 해서 제가가 되는 거죠.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그 집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자로 표현하면 이게 왕가가 되는 거죠. 왕가 그 집안에 왜? 내가 지금 임금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밑에 동생이나 다른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그 집안이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안을 안정되게 하고 다스려져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자는 선제 기가자는 그 다음에 먼저 욕 뭐예요? 욕수 기신하고가 되는 거죠. 먼저 그 몸을 닦고 이겁니다. 욕수 기신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몸을 닦으려고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먼저 뭐부터 한다? 선정 기심하고 먼저 선정 그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뭐부터 한다? 보세요. 선성 기의하고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뭐부터 한다? 아니, 하고, 그 다음에, 치지는, 아니, 가만있어. 그 다음에, 먼저, 그 알물 이루고, 그죠? 선치, 기지하고, 그래서, 먼저 그 알물 이루고, 그 알물 이루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치지는,
재경물하니라.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이제 경물하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자하고 저 공용다라고 해석이 뜻이 조금 다른데요. 정형 같은 격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레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친다. 그래서 뭐라고 했대? 정확한 뜻이? 주자 같은 경우가 봅시다. 주자 격에 대해서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오게 한 온다라는 뜻이 되고 결국 막 지휘한다. 물건에 그죠? 물건을 이르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이 자동적으로 이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순서가 바로 뭐냐? 앞에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삼강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삼강령이라라고 표현하면은 삼강령이라 표현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나중에 평천하, 그죠? 평천하 치국제가 아까 여기서부터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을 팔조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강령 팔조목 바로 삼강령 팔조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하도수의 이치로 표현을 하면은 하도의 자, 생수성수의 이치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 삼팔목, 그 다음에 사구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자, 50토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삼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이루어서 바깥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다. 그래서 삼팔목도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루어야 바로 뭐가 되더라? 오덕을 해서 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진정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팔목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삼팔목도 목이라라고 하는 것이 동방목이 되고 그래서 어진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힘써야 될것 바로 여덟 가지를 표현했고 마지막에 바로 이제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지는 재 경물하니라라고 해서 알물 이루는 것은 자, 물건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물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물건에는 물류, 본말이라고 표현했죠. 자, 사물, 만물, 인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물건이라고 할 때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표현하고, 이른바 해서 천지자연의 이치도 알고, 그래서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사람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저런 국가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을 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백성들이 날 따르도록 해야 된다. 역시 백성들이 이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까지 이게 다 두루두루 잘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